네, 오늘 뉴스 키워드 블록 딜입니다. 삼성 SDS 올라왔고요. 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삼성 SDS 지분 3.9%가요. 블록 딜 형태로 매각된 게 알려지면서 어제 7%대 급락세를 또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는데요. 과도한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판단입니다. 삼성 SDS 이슈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함께 하시죠. 네, 사실 이번 주에 국제간 블록딜 소식이 두 개가 전해졌어요. 네. 삼성 SDS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두 종목 모두 어제 또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네. 오늘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어제 사실 7%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많이 빠졌죠? 근데 사실 이제 블록딜이 그 매각 주체가 좀 누구인지에 따라서 좀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투자자가 나간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주요 투자자가 잘 앉아 있지 않고 나가는 거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아마 상속세를 내야 해서 그 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지분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만 그 시점을 몰랐을 뿐이고 그 시점이 이번 주였던 건데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 충격으로 단기 충격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간 것은 맞지만 뭐 사실 뭐 주요 투자자가 무슨 이런저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아니고 뭐 개인적 뭐 그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제 매도한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다시 반등을 보인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증권가에서도 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펀더멘털 자체가 문제가 없고 달라진 게 없고 사실 지배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죠. 지배 구조도 사실 뭐 그 정도의 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 없다. 다만 앞으로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그런 물량은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좀 이런 증권가의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뭐 사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삼성일가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죠. 그러니까 2조 원씩 6차례에 걸쳐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난 10월에도 뭐 상속세 납부 위해서 KB국민은행하고 또 신탁계약 체결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증권은 또 리포트를 보니까 펀더멘털이나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네. 또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내고는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펀더멘털이 또 정말 좋아야지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만약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진득하니 좀 앉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 삼성 SDS가 이제 삼성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결비익이 8,100억 원이었는데 뭐 지금 시장의 전망은 올해는 18% 정도 늘어나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뭐 환경, 보건,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EHS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구축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또 이제 ERP 시스템에서 좀 이제 글로벌 그 강자가 SAP인데 예. SAP가 이제 SAP가 구축한 ERP 시스템이 이제는 다시 구버전 버전이 종료가 돼서 다시 차세대 ERP 구축들을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 SDS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비롯해서 삼성 금융결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룹에 있는 일감들을 또 따오면서 여기서 또 외형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워낙 요즘에 개발자들 몸값이 비싸다는 걸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쵸. 이제 그 프로젝트 단가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개발자의 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가 있어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실 부담이 좀 낮아졌다. 좀 이렇게 증권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